고무나무 종류 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어지는 이 가지 이 부분에 시목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 순이 있고 이런 데 있으니까 또 새순이 나옵니다. 물론 저 아래 그 기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주를 해도 되는데 이제 흙을 더 이렇게 복토를 해가지고 또 뿌리를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교육 목적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무나무 종류를 쉽게 늘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취목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요 잎을 잘라 가지고요 잎을 떼어내서 잎꽂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디마디 잘라 가지고 또 삽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마디 두고 일반적인 삽목처럼 하는 삽목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환상박피 하겠습니다. 360도 돌아가면서 해이죠. 네, 껍질을 벗겨냈고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냈으니까 형성층이 제거가 된 겁니다. 이 목질 부분에 형성층이 좀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박박 긁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목질부를 이렇게 많이 깎아내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 왜 죽냐면 목질부 안쪽에 바로 안쪽에는 이 목질부 안에는 바로 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물 올림할 때 이 물관으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깎아내시면 안 되고 긁어내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그 광합성, 잎에서 광합성을 활발히 한 영양분들은 지금 요 제거한 바로 그 겉껍질 안에 또 껍질 그 파르스름한 거 있죠. 그게 이제 형성층인데 그 형성층을 타고 뿌리 쪽으로 양분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형성층을 끊어 놓으니까 여기에 영양분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 위압이 되고 뿌리가 내리는 원리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다 흙만 붙여주면은 100% 뿌리가 내립니다. 근데 이 고무나무는 그 점성질도 있고 해가지고 한 달에 뿌리는 안 내릴 거고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뿌리가 100% 내립니다. 흙 준비가 됐고요. 저는 코코피트 재사용 흙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트머스나 뭐 어느 흙이나 좋습니다. 정 없으면은 밭흙도 괜찮아요. 밭흙도 괜찮고 원래는 수태가 가장 좋은데 수태도 사실 가격이 쌉니다. 근데 구하는 것도 좀 힘이 들으시면 가지고 계신 그냥 흙들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도 뿌리 내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요거 가장 작은 랩 크린 랩에 이렇게 흙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느슨하게 잡고 칼집을 내주고 환상박편 이곳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밀어 놓습니다.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 위에 부분에서 캐러스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확실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하단이 아니고 이 위쪽으로 하단에는 뭐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에 뿌리가 내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 올려주고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하나가 뚝딱 됐고요.
이게 이제 흙무게 때문에 늘어지니까요. 늘어지니까 이렇게 지주를 해놓고 지주에도 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단에 몇 겹 칼집을 냈어요. 그래서 물을 주게 될 경우, 어떤 빗물이 많이 유입될 경우 빠져나가게 칼집을 몇 개 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주 작업까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전후 해가지고 발근이 될 거예요. 늦어도 두 달까지는 뿌리가 확실하게 돌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요거는 꼭 오래 안 뛰어내도, 또 실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무나무 종류는 보온이 자동적으로 돼서 월동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 뛰어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무나무 종류는 이 계절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상록수기 때문에 네, 늘 푸른 거죠. 그래서 사시사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잎꽂이 삽목하고 또 줄기 삽목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같이 해서 내보내 드릴지 따로 또 편집을 해서 내보내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고무나무 종류의 취목을 선보여 드렸습니다.